한국계 프로골퍼 리디아 고. 세계 럭비 챔피언팀 올블랙스. 영화 반지의 제왕을 만든 피터 잭슨 감독. 그리고 세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 오세아니아의 작은 나라 뉴질랜드는 인구 45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국가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하며 뉴질랜드인들은 세계 무대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뉴질랜드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뉴질랜드인의 창조성과 재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뉴질랜드의 교육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최근 HSBC의 조사에서 뉴질랜드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국가로 꼽혔다. 세계 경제 포럼 WEF는 뉴질랜드 초등학교를 최고의 영어권 학교로 평가했고, 뉴질랜드의 중등 사립학교들은 국제 학원 성취도 평가에서 읽기 2위, 화학 3위, 수학 6위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8개의 대학은 세계 대학 순위에서 상위 3% 안에 들어있다. 이러한 뉴질랜드 교육의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뉴질랜드에서는 아이들이 만 5세가 되는 생일에 입학을 한다. 한 학생이 생일날 학교에 입학을 하면 교수 방법, 교사들의 지식, 교육 자원 등이 그 학생에게 맞추어지는 맞춤 교육이 시작된다. 이러한 교육 환경은 아이들이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연적으로 교육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As individualized programs based on the students' needs, so what they need in their writing, what they're doing, what they can't do, I then bring them to the table and I teach them explicitly how to achieve the parts that they don't know how to do. So that is every student is individual. 아이 스스로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자신감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극대화된 교육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뉴질랜드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동기를 갖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것을 권장받는다. 중고등학교의 역사와 영문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탄탄한 추론으로 논점을 뒷받침하면서 질문에 다양하게 응답하도록 교육받는다. So the New Zealand education ideology is around developing the student as a lifelong learner, and it's about not just from the academic perspective, but I suppose instilling that sense of curiosity, and ensuring that students have the capacity, capability, and skills so that they do become lifelong learners. 또한 교육의 초점이 필기 시험과 암기가 아니라 체험 활동과 내부 평가에 맞춰져 있다. 뉴질랜드는 비교적 짧은 역사와 450만 명 정도의 적은 인구를 가진 나라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신흥국가의 필요에 맞는 교육제도의 변화를 추구했다. 서유럽의 산업화된 교육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게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교사의 창조력을 더한 것이 오늘날 뉴질랜드 교육의 초석이 되었는데 이것을 뉴질랜드식 교수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친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과서에만 집착하지 않고 광범위한 자료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자주 대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he purpose is to give all students the opportunity to learn something about music, learn small bits about different instruments. So we've got the keyboard instruments here, and we've got guitars and ukuleles and drums. So they have an opportunity.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to play instruments and also write their own music. 뉴질랜드의 교사들은 학생들마다 차별화된 배움 여행을 함께하기 위해 도우미로, 교사로, 선도자로, 그리고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뉴질랜드의 교수법은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교육 방식이다. 뉴질랜드에는 200개 이상의 국적을 지닌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가장 쉬운 나라로 선정된 뉴질랜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 박사과정 지원자에게 우호적인 비자 정책을 운영하고 박사과정 유학생의 배우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자녀도 국내 학생으로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 Large number of cultures represented in the school. We've also got children from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right through. So we bring all the children together, and it's quite a melting pot in a sense of, you know, that unique atmosphere. I think the values that we have as a school, we try and embed and uphold them. 이처럼 뉴질랜드는 유학생들을 보호하는 엄격한 실행 규약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한 국가다.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 뉴질랜드에 머물며 전공과 관련한 직업을 찾아 일하거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에 맞추어진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뉴질랜드만이 가진 독특한 교수법, 그리고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교육 제도는 뉴질랜드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뉴질랜드 교육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을 잘하도록 하는 교육.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고 함께 문제를 풀 줄 아는 인성을 갖추는 교육을 뉴질랜드는 보여주고 있다.